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이슈인 레저 관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나주 버스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을 안내해 주실 정수정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주 버스 투어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나주의 구석구석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나주 시티 투어인데요. 올해는 3월 31일부터 시작해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요. 그리고 광주 유스케어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서 출발해서 나주 역을 거쳐서 1코스, 2코스 이렇게 격주로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나주의 개미진 여행으로 관광 해설사와 함께 진짜 나주를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갈지 궁금한데 우선 1코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빛가람 전망대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또 읍성권이죠. 금성관과 또 목사내야 또 황포 돛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국립나주박물관 그리고 고분군까지 구석구석 이렇게 둘러 보는데요. 요즘 또 핫하게 뜨고 있는 곳이죠. 이곳이 바로 빛가람 전망대인데요. 이 빛가람 전망대는 확 트인 도시의 전경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고요. 네네. 전망대에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오를 수 있고요. 내려올 때는 돌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주 영산강, 또 영산강의 백미라고 하면 황포도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 황포도배를 타고 영산강의 오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황포도배는 또 사랑의 또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별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 옛날 수백 번을 오갔을 이곳 물길 위에서의 숱한 사연들,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던 사랑의 장소였을 테고, 그리고 또 임을 그리워서 이렇게 눈물이 고인 이런 장소일 텐데요. 이곳이 바로 석관정입니다. 이 석관정에 이별 바위의 애잔함을 담은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영산포 선착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황포 돛배를 타면 선장의 또 구수한 사투리 네. 함께 할 수 있는 개미진 해설을 또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른 코스도 앞서 소개해 주신 곳들과 거의 비슷한 곳을 들리나요?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조금 다른데요. 1코스가 거의 비슷하지만 2코스는 나주의 불회사를 거쳐서 또 천연 염색관도 함께 들리고요. 그리고 네. 또 여기에 영상 테마파크까지 있습니다. 나주 네. 또 영상 테마파크 하면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네.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고려의 계곡 역사, 건국 역사와 함께 또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결합해서 영상 테마파크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졌죠. 이 영상 테마파크 공원답게 또 삼국의 민속촌, 삼국시대의 민속촌도 이렇게 기획해 됐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선 활쏘기 체험, 그리고 또 승마, 민속놀이, 그리고 전통공예 등 다양한 체험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고구려궁 맞은편에 이렇게 올라서면 S라인의 영산강도 이렇게 함께 내려다볼 수가 있는데요. 네. 확 트인 나주평야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발 아래로 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영산강을 따라서 두둥실 또 황포도배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떠가는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장관이죠. 네, 뭐 유명한 관광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이 특히 추천해주고 싶은 곳 어디일까요? 네, 이 버스 투어를 통해서 가볼 수 있는 거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곳이 바로 나주에 있는 천연 염색 박물관입니다. 네. 네, 영산강과 또 바닷물이 함께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곳에는 쪽과 뽕나무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했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 염색지로 아주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염색장 기능장이 이곳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배경으로 한국 그리고 그 염색 박물관이 건립되었다고 해요. 네. 이곳에서 그 스카프나 또 손수건을 또 염색을 해보는 체험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나만의 작품이 되는 쪽물 그리고 홍황 그리고 또 황토 염색 체험을 이곳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물 적시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거기에 걸려 있는 작품들을 보면 반드시 나도 꼭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버스투어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네. 하면 참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네, 나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예약 문의는 나라고속 062 526-7700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1인 참가비가 4,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네. 하루 나주의 구석구석을 다녀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곳의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나주로의 여행, 나주 시티투어는 어떨지 싶어요. 네, 저렴하면서도 알찬 그런 네.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